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학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놀다가도 이렇게 밥 벌어 먹고 살수 있구나, 이런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04학번을 졸업한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세무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1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군 법무관 생활을 거쳐서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면서 뭐 틈틈이 계속 시립대를 다녔고,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서 아직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 제 인생에서 법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졌던 것은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가까우신 분들과 소송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셨습니다. 뭐 재산 관련으로. 그래서 소송을 한 7년, 8년 했을 거예요. 했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 집에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힘들었죠. 힘들었고, 가족들과 단칸방으로 이사하면서 참 법이란 게 굉장히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고, 좀 경외로운 마음으로 법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세무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법학이 있다 보니까 법학과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무학과에서도 법학과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조세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 조세 불복 소송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법률을 접하고 공부를 하고 호기심을 키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부 때 사실 제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그 저한테 갑자기 뚝 떨어진 자유에 너무 심취했었죠. 1학년 때는 뭐 수업도 뭐안 나오고 째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학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수능 공부에 지치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상한 걸막 많이 했었어요.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노래도 부르러 많이 다니고, 염색도 하고, 귀도 뚫고, 체인도 걸어보고, 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죠. 살았는데, 그렇게 한 2년을 쭉 놀고 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때 불현듯 이렇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는데,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군대를 미루고 좀 놀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많이 찾아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시는 멘토링 같은 걸 하면서 뭐 세무사 준비도 해보고, 회계사 준비도 해보고, 뭐 행정고시도 공부해보고,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대기업 입사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법조인의 계기도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로스쿨 진학도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법조인이 됐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배님들한테 희망적인 어떤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놀다가도 이렇게 밥 벌어 먹고 살수 있구나, 이런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라는 측면에서 변호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재미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 사건에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공감하게 되고, 어떤 희노애락, 애호욕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직업이 변호사고, 그런 재미란 측면에서 정말로 좋다. 사건이 들어오면 너무나 흥미롭다. 도전 욕구를 마구 자극합니다. 하고 또 좋은 점은 사명감도 조금 있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근본적으로
사회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justice거든요. 정의, 사회 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그런 면에서 사명감과 사회적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재미도 있고 내가 사명감을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게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힘든 점도 있죠. 힘든 점이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이게 업무의 강도가 대단히 높고 물리적인 강도도 높지만 정신적인 강도도 높아요. 물리적으로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고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업무 강도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강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찾아봐야 되는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소송이에요. 예컨대 당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형사적으로 기소를 당해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믿고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가 변호사고 또 형사가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민사적으로 어떤 내 전 재산의 일을 위기에 처했다. 정말 내가 한평생 일궈놓은 전 재산의 일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변호사일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사명감으로 서면을 써요.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가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스스로 어떤 변호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때그때마다 변하기도 하고 뭐 아직도 저는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이제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이제 개업을 하면 이 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인 경우에 뭐 이렇게 변호사 수첩을 줍니다. 이 변호사 수첩이 1년에 한 권씩 주는데 어느새 저도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9권이나 있네요. 9권이 있는데 제가 다이어리를 받으면 이 첫 페이지에 썼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가 이제 딱 이렇게 2018년에 썼던 건데 이렇게 딱 열면은 이렇게 제가 문구를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 한번 읽어보면 나는 누군가의 희망이요.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이자 어둠을 걷어내는 횃불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자주 읽어보고 정말로 중요한 재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재판이 있을 때 한 번씩 읽고 들어갑니다. 읽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어떤 불분명한 무엇이 정의인지 모를 것 같은 어려운 법률 분쟁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등대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부조리함이 있고 부당한 점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그러한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횃불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예전에 맹세했고 아직까진 이 신념을 버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 시립대학교 후배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찾아와서 멘토를 요청합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많이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참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또
뭐든지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한계도 느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해보니까 해봐야 뭔가 자기에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리에 10계명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도는 언제나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많은 것을 남긴다 라는 말을 저는 항상 써놓고 아침마다 읽어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라면 시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걸 굉장히 치열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양하게 해봐라. 그래서 지금 많이 꺾여봐야 나중에 건강하고 크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실패해봐야 나중에 실패가 줄어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교수님과 선후배, 친구들을 잘 활용하라. 그런 타인과 교감하고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에 주저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찾아오고 있는 후배님들이 계세요. 그 시립대 세무학과 후배들 중에 이제 뭐 무사모라는 모임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있습니다. 뭐 그 모임이 얼마만큼 탄탄한지 모르겠는데 또 뭐 제 결혼식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축하해주고 뭐 그런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오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내 후배들에게는 내가 실패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해주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고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요새 1분 1초가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제가 늙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다닐 때는 그런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했던 시기였고 정말 즐거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후배님들은 저보다도 조금 더 그 시기를 정말 소중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차피 소중하게 보내도 후회하는데 소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크게 후회해요. 덜 후회할 수 있게 나중에 지나서도 그래 그 정도 대학생활 했으면은 할 만큼 했어 후회 없는 대학생활 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